안녕하세요. 북로컬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마주보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못생겼고 말을 잘 못하더라도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고 많은 팁들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손바닥이 닿나요? 안 닿나요? 거의 90%의 뭐 지도자들이나 선수들 영상에서 보면 일단 여기 공요 사이에 이제 손가락 두개 정도 들어가서 손바닥을 닿지 않고,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사이로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여기 빛을 볼수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네. 심지어 커리 선수와 클레이 탐슨, 네, 스플래시 브라더스죠. 제가 좋아하는 커리 선수도 실제 교육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두개 정도 들어가고 손바닥이 닿으면 손가락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손바닥 안 닿고 제가 이렇게 잡으라고. 손을 오므리지 마세요. 손은 최대한 벌리시고 그래야 공 안정적이게 받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커리 때문에 저도 바꿨어요. 손바닥이 이 상태에서 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본인이 이게 맞으면 이렇게 던지시고 이제 연습해서 뭐 조금 더 공이 붙는 면적이, 자,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여기 위에로 닿고 잡다가 조금씩 이렇게 공 닿는 면적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이렇게 닿아서 잡았는데 얘로 만약에 잡아서 이제 실전에서 힘 들어가서 눌러주면 이제 여기와 뭐 여기도 어느 정도 많이 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 선수들을 만나서 왜 너는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러고 던지냐 물어보진 않았지만, 던지고 보니까 저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붙는 게. 그래서 연습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이 그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손가락. 제 유튜브 구독자 어머님께서 이렇게 댓글로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야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손가락을 어떻게 쓸까요? 이 손가락도 이제 선수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쓰는 손가락 두 개는 요 두 개를 많이 써요. 커리는 일단 다 내리는 거고요. 영상으로 다 내리는 걸로 보고, 폼이랑 그 분석한 걸 저도 보고 많이 연습을 했는데, 제가 처음 할 때는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엄청 딜레마에 빠져. 아,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따라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갖고 막 검색하다가, 농구 신 있잖아요. 인간이 아니죠. 마이클 조던 선수의 영상을 봤는데, 이제 그 선수 요세 개를 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똑바로 돌아야 되는데, 요걸 많이 쓰게 되면 이제 회전 포지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은 똑바로 잡되, 이제 마지막에 걸러주는 요, 채주는 게뭐 요거, 보통 요두 개와 요렇게 세 개를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던져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던져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작년까지 이렇게 많이 던지다가 공 도는 거 보이시나요? 똑바로. 네. 그리고 최근에 그냥 이렇게 네 개를 그냥 다 써요. 이렇게 다 내린다고 해서 모든 퍼센테이지가 같은 게 아니고, 아직까지 비중은 전이세 개가 제일 큽니다. 이세 개를, 왜냐면 엄지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엄지를 안 쓰면 슛을 이렇게 던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 방향을 이렇게,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뻗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송 구독자님, 자, 손가락의 힘의 비중을 이두개 혹은 이세 개에 집중을 해서 마지막에 홈시 팔로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예외적인데 팔꿈치와 손목이 제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한다고 슛이 나가는 게 아니고, 팔꿈치가
올라가면서 얘가 같이 털어줘야 돼요. 이렇게 팔꿈치가 올라가면서. 이게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올라가면 이거 아니고 이거. 정리하자면 공을 잡는 방법은 일단 떨어뜨리고 여기 틈 생기고 이렇게 잡는다. 그러나 손바닥이 다 자기가 닿는 게 편하다. 그럼 어느 정도 닿는 것 틀린 게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손가락 이 두 개보다는 뭐 이 두 개 혹은 이 세 개에 집중을 해보세요. 끝에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는 신체 구조가 다 다르고 손가락 길이부터 굵기부터 사이즈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연습을 해보시고 맞는 것으로 자신의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 찍어서 대한민국 농구 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